네, 안녕하십니까. 곰팡이 여러분, 곰팡이요. 아이씨, 나도 모르게 웃음 터졌네. 자, 여러분들, 제가 뭘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자연산 대왕문어를 잡아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12월부터 4월까지 딱 겨울에만 할 수 있는 대왕문어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자, 요 대왕문어 12월부터 4월까지만 근처 해안가로 나오기 때문에 도보권으로 해루질이 가능해요. 근데 얘네들이 쉽게 나오지 않아가지고요, 한 번에 잡을 확률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래도 얘네들을 잡을 때까지 한번 죽도록 쫓아가 볼게요.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죽도록 쫓아가야 되는데, 혼자 죽기 싫어. 같이 죽어요. 레츠 고. 인트로하다 혼자 웃겨서 웃은 거 개현타오네. 자, 여러분, 오늘 동해안 문어, 피문어, 대왕문어를 이렇게 잡으러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못 잡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한 7번 오면 한번 볼까 말까 하는 느낌들이거든요. 근데 오늘도 몰라요, 한 번에 찾을 수도 있겠다. 자, 원래는 석축으로도 가는데 오늘은 저희가 해루지라는 곳으로 왔거든요. 와우, 물이 많네. 이런 애 못 찾아요 여러분. 왜냐면 물이 지금 벌써 일렁거리기 때문에 이거 찾으면은 거의 시력 리벌 동굴 사람. 자, 그래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요 갈고리 있죠. 자, 요거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외갈고리예요. 갈고리 하나나 법적으로 괜찮습니다. 하지만 두 개 이상부터 불법이기 때문에 꼭 요거는 지켜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와, 여기 얕은 애 조금만 보다 석축으로 갈게요. 이거 욕심내면 바로 리저요. 문어래께야, 운 좋게 한 마리만 나와줘봐. 벌써 여기 왔는데 무릎이죠. 원래 여기는 발목 높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걔 라떼인 거예요. 뒤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진짜로. 러머니 대성도고 은혜 다쳐 울어. 봐봐, 은혜 생명범 되면 안 울지. 자, 이순신 장군님이 적을 볼 땐 높은 곳에서 보라고 하면 네 뒤질 것 같아요. 저 돌 사이에 지금 뭐 껴있는 것 같은데? 저 뭐지? 랭선. 뭐야, 저거 문어 아니야? 저 새끼 문어인가? 항문이니? 맞아요? 리발 해줄게, 이렇게 펀치력이야. 와, 진짜 항문이다. 개 추운데, 이거 저저. 아, 랜턴 물에 담갔네, 리발 그냥. 괜찮아요, 여러분? 수중 랜턴이에요. 속았죠? 저거 뭐야? 랭선 큰데? 저 랭선 맞지 않아요? 줄무늬 보이시죠? 자, 요걸 한번 찍어볼게요. 일로와! 아, 돌 리발, 돌 모래였어요 리발. 자, 여러분, 여기는 아무래도 오늘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석축으로 가서 한번 박살 내볼게요. 와, 오늘 안 될 것 같습니다. 파도가 지금 방파제 넘어섰거든요. 여기를 제가 건너가야 되는데 지금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오늘 못하겠네요. 많이 잡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진짜 이거 하다가 진짜 채널 삭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저기 인사하신 분들을 이제 구독자분들 우연히 만나가지고, 그래서 좀 강호 좀 살리려고 지금 그냥 들어가려고 했는데 물이 위로 다 떨어진 거 보고 나. 아, 안 돼요, 여러분. 파도 잠잠해지면 다시 올게요. 이렇게 문어 컨텐츠는 맨날 개늦게 끝나, 리발. 자, 여러분, 다음날 돼가지고 오늘 다시 왔습니다. 내가 잡을 때까지 온다. 야, 어제 여기 파도 친 저 흔적 보이시죠? 어제 왔으면 진짜 채널 삭제, 러머니 대성통고. 석축부터 한번 쭉 볼게요. 자, 이 문어 같은 게 이런 낮은 데 있죠? 이쪽에도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밟아야 돼. 오늘 갈고리를 그냥 바로 라삭 걸어버려요. 방문아, 아빠 왔어. 빨리 나와. 뭐야, 저거 문어 아니야? 아, 해초죠? 이렇게 너무 헷갈리기는 많아가지고, 돌문어는 물에서 보면 약간 회색 빛깔이 더운데, 피문어는 물에서 봤을 때 굉장히 붉어요. 야, 이 페트병 뭐야? 자, 갈고리 찍어볼게요, 여러분. 테스트 해야 돼. 이거 처음 써봐요. 갈고리 찍혔다. 와, 야, 이거 어떨리 껴버렸어. 맞아라 이씨.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 라사. 오, 이야, 이거 야 줄줄 샌다. 로 좀 줄줄 샌다. 자, 요거 잠깐 여기 빼둘게요 여러분. 이따 갈 때 가져갈게요. 빠져줄래? 됐다. 즐긴 느낌. 와, 이거 없는 거 같은데 오늘? 미치겠네. 나 이거 한 마리 잡아가야 되는데 오늘 은혜한테 밤에 나와가지고 문어 맛있게 먹을 준비하라고 나왔는데 만약에 안 나오면은 개뚜들겨 맞는데. 지금 수염에 이슬 맺혀가지고 물총 나올 수도 있거든. 한번 쏴볼게요. 아직 안 나온다. 다행이다. 구독자 빠질 뻔했네. 저기 청 계력기 있다. 저거 한번 뽑아볼게요. 일로 와봐. 다치지 않게 할게요. 일로 와봐. 잠깐만. 따라왔어요. 오오. 우와. 자, 여러분, 이런 돌들이 엄청 크다고 안 흔들릴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보세요. 얘 흔들립니다. 보이시죠? 무심코 가다가 조금만 흔들려도 중심이라가지고 흔들리는 바위 속에서 그냥 넘어져서 뒤지는 거야. 뒤질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더 이상 가면은 너무 위험할 것 같거든요. 자, 여러분, 그러면 어제 해루지란 곳으로 장소 이동해볼게요. 따당따당. 그래도 어제보다 물이 좀 많이 빠졌죠? 자, 돌 한번 뒤에볼게요. 들어버려. 자, 여기 말미 자리 있고 꼬챙이 짓고. 제가 미안해. 와, 오늘도 파도가 어제보다 줄긴 했는데 파도 점점 세진. 오늘 일본에 쓰나미 온다고 대피 막 하라는 그 기사도 있었는데 여기 지장 없게 진짜 있나 보다. 돌아갈까? 그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절대 뭐 바다가 무섭거나 뒤지는 게 무섭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그냥 진짜 오늘은 바다가 안정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없어서 퇴근하는 거예요. 그 무서워서 절대 그런 거 아니야. 물총 지근처럼 뭐가 나올 것 같은데. 아싸, 성공 리발. 자, 내일 다시 올게요. 라당라당. 야, 잠시만, 집에 가려는데 너 왜 여기서? 야, 너 여기서 파도 맞아 뒤져. 이마 개구슬이야. 아, 너 조금만 더 컸으면 먹어가지고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셨을 텐데. 아이고 여러분, 요번에 크기 먹은 뭐라고요? 야만인. 다행이다. 이거 전복 아니야? 잠시만요. 아니, 돌이 얼마 전에 전복 처먹은 것도 또 먹으려 하네. 이거 스태미나 좋긴 하더라고요 그날. 밤에 은혜야 미안해. 내일 봐요. 상나.
네 여러분 다시 왔습니다. 바로 한 잡으러 갈게요. 새로 지나온 거 먼저 봐볼게요. 들어버려. 이거 뭐야 리발. 아니 너 어떤 개랄끼야 여기 볼링을 쳤냐. 잠시만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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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나는 핀볼이다 일로와. 아 이 손 넣기 싫은데 이거 너무 차가울 것 같은데. 으아 니킹 렉이야. 와 손 개워라 뒤졌다 이거 손. 롱상 100% 걸리는데. 문어 렉이 어디니. 나한테 잡혀서 맛있게 처먹혀지자. 문어가 둘 중 하나예요. 나와 있거나 돌 속에 숨어 있거나. 제가 이따가 잡은 확률이 거의 반반이었어요. 큰 문어들은 이런 큰 돌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저거 들다가 진짜 저 2세 못 가져요 진짜. 은혜한테 개처맞고 이혼 당합니다. 저 문어 다리 아니야 이거? 잠시만요. 나무리발. 그리고 문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딱 돌을 들면은 자신의 은신처가 파괴되다 싶으면은 슉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 들었을 때 슉 하고 나오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렇게 끝까지 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끝까지 들래 리발. 성격이 안 돼 그렇게. 들어서 내가 확인해야 돼. 혹시 성격이 은둔형 히키코모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숨어버린다고. 어? 고기 고기 고기. 자 놀래미 같은데 자 요걸로 한번 찍어볼게요. 지금 굴절률이 45도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아 건들긴 했다 리발. 기분 좋아. 잘 살아. 들어봐서. 잠깐만 이거 팡문이야? 여러분 이거 팡문이죠? 잠시만요. 어디 갔니? 어 저 멀리 꺼져라 애기군 소리끼야. 제발 팡문이라도. 저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리발. 오늘도 라떼인 것 같아요. 어 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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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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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야 잠깐 잠깐만 와 여러분 문어입니다 문어 저 야 아우 와 여러분 진짜 문어 왔어 우와 대박이다 대박 야 잠시만 씻어줄게 아 씻기자 씻기자 꼬치야 너 모욕하는 거야 우와 야 이 리발레끼야 내가 너를 얼마 찾아왔는데 이래기 씨 아 여러분 근데 아 이게 사이즈가 애매해요 지금 너무 기쁜데 아 사이즈가 너무 애매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얘네가 금지체장이 600g이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크게 보이시죠 요 정도면은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또 별명이 손 절개 예요. 잠깐만 들어서 재볼게요. 583g 라떼다. 아 여러분 얘는 이게 사실 600g이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어설픈 거는 방생하는 게 맞긴 하거든요. 자 여러분 요 아까운 레기는 이거는 방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시만 야 셀카 하나만 박자. 그래도 여러분 잡았습니다. 살만해 한 마리. 야야야야 손 감지마 퇴이 레기야. 이 녀석은 방생해 주도록 할게요. 야야야 너무 팔팔하게 쳐 가려고 하지마. 로켓 발사 리발 레기야. 와 근데 여러분 진짜 다행인 게 뭐냐면요 이렇게 문어를 봤다는 게 진짜 다행인 거예요. 이게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좀 놔주면은 뭐 그래도 알라신이 하나 주지 않을. 아니 개소리야. 용왕님이 하나 주지 않을까 힌두교 될 뻔했네. 오 저 여러분 지금 바로 숨어가지고 은신하는 거 보이시죠. 지금 이쪽을 허옇게 내밀었잖아요. 허옇다는 게 약간 공포에 질렸다 아니면 또 나는 은신을 하고 싶다 요럴 때 또 이렇게 허옇게 질리거든요. 야 안 되겠다 야 너 여기 있으면 또 나 같은 사람한테 잡히거든. 와씨 와 이거 안 빠지는 거 봐. 아우씨 기다려봐 너 멀리 꺼져. 자 던진다 플라이야. 그래 잘가. 근데 지금 던져놓고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요 쟤 딱 4일 정도만 더 키우면 600g 넘을 것 같긴 해요. 저렇게 내 물총 못 쏜 게 아깝네. 여러분들이 대신 맞아라. 자 여러분 그래도 너무 좋은 게 지금 어 뭐야 이거. 잠시만요 이거 뭐야 이게 왜 있어. 플라이야 그래. 자 여러분 밖에 매둘게요. 와 손이 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그래도 3일 만에 한 마리 문어 보여줘서 진짜 다행이다. 일로와 이 갈고리끼야. 엔더핀 빡 쫓았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갈고리를 안 쓴 게 뭐냐면 얘가 상처가 나면은 이 회복을 하긴 하겠지만 회복하는 동안에 자연에서 잘 못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갈고리를 안 쓰고 일부러 손을 쓴 거예요. 자 너 4일 뒤에 보자. 그때 잡히면 그냥 1kg라고 우기고 처먹을 거야. 자 여러분 어쨌든 지금 여기 들어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 조금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어가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저렇게 지금 그냥 대자로 뻗어 나와 있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야 이거 여기 정찰하고 없으면 오늘 석축도 가겠습니다. 이런 날에 석축에서 많이 나와요. 지금 흥분 개했죠. 어쩔 수 없어요 이해해주세요. 지금 방생해서 개빡치거든요 사실. 사람 좋은 척 했는데 사실 제 속이 아니에요. 열어버려. 이거 뭐야. 야야 개구소리 빨리게요. 저 멀리 꺼져 핀볼. 들어버려. 여기 잠깐만 크레마 지나가. 잠깐 버블 지나가. 뭐야 무슨 게임 같네. 말똥성 개렉기 떨어져. 야 뭐야 파도가 왜 이래 갑자기 왜 이렇게 들어와. 여러분 이러다가 훅 가는 겁니다. 지금 갑자기 물 차오르는 거 보이시죠. 물이 차오른다. 뒤지자. 잠시만요 너무 붉은데 이거 문어인가? 어 문어인데? 아까 내가 놔준 건가? 아까 내가 놔준 건가 보다. 야 놀랬잖아 이리 빨리 가. 더 멀리 꺼져야지. 여기면은 야 바로 육지 앞인데 너 왜 이렇게 낮은 데 들어가. 낮은 거 패티시 있어? 야 빨리 멀리 가. 그래 오 물이 너무 들어온다. 야 여러분들 무조건 조심하세요. 해류 지나는 게 정말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정말 안전한 곳에서만 하기를 바라고 특히 갯벌에서 욕심부리다가 많이 안 좋은 소식이 들리거든요. 갯벌 무조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약 조심하지 않으시면 제가 물총 쏠 거예요. 한 대 맞았죠? 자 여러분 지금 석축으로 가고 있는데 오 나쁘지 않은데? 아 여기 또 크기 작은 거 잡히면은 개빡치겠다. 그래도 진짜 좋은 건 오늘 한 마리 본 게 진짜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 문어 보셨죠? 그리고 물속에서 엄청 새빨갛습니다 피문어는. 그래 저런 색이에요 여러분. 이래서 여기 헷갈린 게 너무 많아. 저거 아니야? 그래 아니 이런 색이에요. 저거 아니지. 저런 색이에요 리발. 죄송해요 지금 제가 아까 한 마리 잡은 거 아직 흥분이 안 가셔가지고 롯나 씨부릴 수 있는데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듣기 좀 거북하시면 스킵하셔도 괜찮아요. 눈 구라예요 참고 보세요. 내 침샘을 자극할래 게 어디니? 없으면 내일 또 오고 다음날 또 오고 잡을 때까지 오니까 어쨌든 뒤지는 거니까 지금 나와. 여러분
여러분 오늘 안 될 것 같습니다. 후퇴할게요. 내일 봐요 여러분. 나타. 자, 여러분 오늘 4일차입니다 저번에 잡았었는데 작은 거 잡아가지고 그냥 놔줬었죠. 오늘은 꼭 잡아볼게요. 근데 저 혼자 이제 더 이상은 무리인 것 같아가지고 오늘 문어 사냥꾼 한 명 데리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문어계의 신, 한 40kg까지 워킹으로 뽑아봤다고 하시고 워킹으로 하나 해를 주중에 자기 눈으로 못 보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만약 그곳에 그 생물이 있다 그럼 무조건 잡아 족친다고 하시는데 지금 벌써 지금 두리번거리네. 당신 이름이 뭔가요? 은혜팡이에요. 네 여러분 은혜랑 같이 왔습니다. 은혜 오늘 잡아줘. 너가 눈뽕해가지고 나 못 잡을 것 같아. 더 눈뽕 맞아라. 더. 자, 여러분 오늘 은혜랑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 무서워. 아니야 은혜야, 넌 절대 무섭지 않아. 자, 그러면 이 섹터를 나누도록 할게요. 자, 은혜야 너는 얕은 쪽. 저기 무섭잖아. 아니야 여기 물 다 들어와. 아니 여기 리발렉. 여기 리발렉이야. 여기 봐봐. 자, 내가 지금 라삭라삭 짓게 선사했지. 라삭. 은혜야 요런 들 있지, 일로 와봐. 나 추워, 집에 가고 싶어. 은혜야 이거 잡으면 에르메스. 저기서 봐 좀 있다. 아 진짜 에르메스 사줄게. 맞아, 요거 너 문어 오늘 잡으면 근데 만약에 너가 발견하고 내가 잡았어 그럼 너 뭐야, 에르메스 아니지? 맞지, 우선 여기 와줬잖아. 발견하고 그럼 안 놓치고 내가 잡으면 에르메스. 알겠어 오빠. 근데 눈부시니까 제발 그렇게 나 좀 찍지 마. 알았어. 아 진짜 짜증나네. 미안. 여러분 은혜는 이제 저쪽으로 갔어요. 뭐 거의 산악인 인생 20년인데 저거. 와 이거 물 너무 깊은데? 들어봐서 요 안에 있을 수도 있다니까 진짜.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벌써 여기 쫄장개 한 마리 보이죠? 야 여기 쫄장개 개 크다 얘. 얘 뭐야? 자 이런 애들 문어가 먹는 거예요. 야 씨 안돼, 내가 발견해도 여러분 만약에 발견하더라도 사실 에르메스 사줘도 되니까 차라리 잡고 싶어요 진심으로. 이제 그만하고 싶어. 오빠 장갑 껴. 아니야 은혜 너 껴, 나 손 시려도 돼. 아니 여기 한쪽 껴. 아니 나 따위가 무슨 이런 배려. 고마워 은혜야, 나 결혼 참 잘했다 맞지? 당연한걸. 너가 민마 너가. 내가 에르메스 사줄 거니까 이랬게야. 진짜 그 말 언제까지 할 거야? 언젠가 지키게 언젠가. 일단 잡자. 아 나 추워. 아 나 너무 무서워. 아 무섭고 추우면 내가 이따 집에 가가지고 밤에 안아주고 막. 그게 무서워. 리치. 우리가 집에 무사히 갈 수 있다면. 아 그런 말 하지 마. 퇴. 알았어. 나 너한테 에르메스 안 사주려고 지금 필사적으로 하고 있다. 뭐 어디 잡아봐 은혜. 이거. 아니네. 너 왜 내? 아 도킹을 원하는구나 너. 오케이 알겠어. 뭔 개소리야. 그냥 이런 데 숨어 있을 수도 있어. 우와 이 나무 예쁘다. 갑자기 뭔 인테리어요. 오오 나 무서워. 오빠 나 그냥 조개 주워도 돼? 안 되지, 문어 주워. 에르메 사고 싶으면 빨리 가. 아 조심해. 내가 일단 발목 추배를 보여줄게. 이거 못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다행이다. 들었으면 개쳐맞았을 텐데. 이 돌 좋은데? 오빠! 자 문어! 문어! 불어! 아 내가 발로 밟았어. 뭐라고? 내가 발로 밟았어. 불어. 진짜야. 진짜. 빨리. 잠깐만. 갈고리. 아 내 발에 붙었어. 와 야 너. 야 은혜 와줘. 야. 은혜야. 오씨. 은혜야. 너 왜 따라갔어? 나 이거 되게 선생님 잡았다. 너 싸우고 있어. 나 이거 머리 뚫었다. 야 얘 크다. 은혜 얼른 와. 오씨. 와 여러분 얘는 무조건 금지체장 이상해요. 우와 어떻게 밝혔어? 야씨 갑자기 야. 이렇게 슉 나가가지고 내가 발로 이렇게 하면서. 오씨. 얘 다리 없는데 네가 한 거야? 내가 먹었어. 뭐 개소리야. 이걸로 절대 못 잡아. 한번 들어봐. 아니 이걸 물에서 절대 못 뜬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다고. 야 얘 너 아까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해봐. 이렇게. 아 은혜야 진짜. 와 역시 문어 사냥꾼. 진짜 오. 나 맨날 문어 잡았잖아. 은혜가 한 6번 잡았을 때면 한 3번 이상은 은혜가 본 거였거든요. 근데 얘 다리 한짝 두 개가 없어요. 뭐 그건 상관없어요. 어쨌든 얘는 쏘리. 아이씨. 아 다시 가. 너 다시 집에 가. 안돼. 에르메스 사러 가자 은혜야. 그래? 아 내가 잡으면은 그거 하는지. 다행이다 내가 혼신을 다해 아주 그냥. 자 일단 썸네일 하나 박아야지. 근데 너무 좀 씻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오빠 놓치면 진짜 뒤지는 거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은혜가 진짜로 잡았습니다. 아 진짜 눈물 난다. 진짜 눈물 난 거고요. 아 진짜 집에 갈 수 있다. 자 여러분 요 녀석 바로 들고 가가지고 아주 맛있게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자. 갔다. 아 고생 많았어. 그리고 에르메스는 사실 구라야. 진짜 저 새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문어를 잡아왔습니다. 어때 크지? 이거 누가 잡았어? 내가 잡았어 이래끼야. 내가 걔랑 혈주를 벌이면서 막 발로 잡고 집게로 잡고. 아니 은혜가 마지막 목소리 들리더라고요. 문어 해가지고 뭐야 구라 하면서 카메라 켜고 가고 있는데 멀리서 요걸로 이렇게 쭉. 야 상만아 아니야 상만 릴렉스 컴다 베이비. 은혜가 이걸로 이렇게 찍어 누르더라고 이렇게. 오빠 이래가지고 갈고리로 딱 건 거는 나야. 그리고 내가 잡은 건 에르메스는 너가
상만아 일로와. 상만아 일로와. 자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은혜의 에르메스는 없다는 거. 진짜 너 치사한 사람이다. 얼굴에 그냥 치사함이 묻어져 있네. 그래 맞아. 너 그거 모르고. 이거 감정이 들어가 있네. 자 여러분, 일단 이 문으로 어떻게 먹을 거냐면, 오랜만에 러버인네가 그저 먹을 건데, 러버인네 제가 아주 큰 혼영 기계를 하나 갖다 놨거든요. 거기에다가 문으로 해서 먹을 건데, 그 전에 오늘 여기서 일단 손질은 먼저 해주도록 할게요. 제가 참고로 이 녀석은 피문어, 흔하게 대왕문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다 크면 40kg까지 자라는 애이고요. 제가 옛날에 요거 새끼 조그만 거 잡아서 키웠잖아요. 요거에서 크게 40kg까지 자라는데 1년 반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왜냐면 얘네의 수명이 3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수명이 짧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큰 거여가지고요. 지금 얘는 어쩌면은 방문일 수도 있어. 맛있겠지, 은혜야. 내가 먹었어. 방문일을. 자, 일단 그래서 요 녀석 바로 손질할 건데, 하나, 둘, 셋. 목욕하러 가자. 블라이아가. 에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너 블라이아 그래. 사실 내 거잖아. 네 거 원래 있었잖아. 하나, 둘, 셋. 와랄랄라. 그렇지. 자, 그럼 보시면 지금 먹물이 이렇게 쫙 있잖아요. 먹어봐. 라그를 심사숙고해서 돌려라. 자, 일단 요 녀석 점액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쫙 씻어줄게요. 하나, 둘, 셋. 조져. 아. 워터야 안 했잖아. 다 조질라 그래. 아 멘탈 나갔어. 에르메스 안 사면서 이 속물 내끼야. 린치. 너가 만약에 돈을 좀 좋아하고 그런 사람 있으면 날 안 만났을 거야. 왜냐면 내가 널 만났을 때 내 전 재산은 20만 원이었거든. 20만 원 안 됐던 것 같은데. 야 조용해. 자존심 최대한 지켜서. 진심으로 여러분 3만 원 가지고 있었어요. 3만 원으로 일주일 생활하고 그랬습니다. 맨날 삼각김밥 먹으면서. 뭐 내 돈 털어갔다가. 너 돈 털어간 적은 없잖아 은혜야. 그냥 식당에서 밥 먹고 나서 조금 더 내가 오래 앉아있었을 뿐이지. 은혜가 오늘 월급날이라 그랬는데. 아 불쌍해. 그치. 내 인생이 불쌍해. 이제 내가 먹을 살리자니 니 발레께 에르메스 사줄게. 이씨. 하나 둘 셋. 워터야. 조조조조조. 자 여러분 빨판 보시면은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있죠. 깨끗이 씻어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다 씻었으면 문어, 주금이, 낙지, 손질 다 똑같아요. 뭔지 아시죠 은혜씨? 자 어떻게 해요? 대가로 뒤집어. 여기 손 넣을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싹 뒤집어요. 와우. 자 여러분 요게 내장입니다. 자 요거를 그냥 이렇게 딱 가운데를 잡고 살살 뜯으면 돼. 자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거 있죠? 이거 뭔 거 같아요 내가 이거? 갈비뼈. 야! 문어가 무척추 동물인 것도 모르고 너 지금 헌터팡 와이프 행세를 하는 거예요? 알지! 무척추 동물 또 뭐 있어? 3, 2, 1 뱀. 지랄이야 또. 자 요거는 문어의 아가미입니다. 아가미. 자 이거 아가미랑 싹 다 한번 제거해 줄게요. 뜯어서 버려. 자 그리고 이렇게 딱 끼면요. 은혜야 에르메스 벙어리 장갑 옥토퍼스 에디션. 아 나 그냥 에르메스 안 살래. 왜? 말만 맨날 에르메스 사줄게. 안 사줄 거야 막 이러면서. 아니, 어쩌라는 거야. 아 진짜 미안해. 사달라고 하도 떴는데 지가 말해놓고서 계속 막 에르메스 일지랄 하고 있으니까 개빡치지. 뭐 사람을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아 미안해. 방금 말 들으니까 내가 개쓰리 해가고 지금 땀 게을린 거 보이니? 아 미안해 은혜야 미안해. 그럼 일단 안 사주는 걸로 할게. 땡큐. 자 이제 라갈이 있습니다. 작은 애들은 꾹 누르면 나오는데 큰 애들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냥 이렇게 뽑아야겠다. 여기 이거 보여 은혜야? 이거 식도. 자 이거 딱 말아가지고 똑 끊어. 그럼 이거 뭐냐면 에르메스 옥토퍼스 에디션 반지. 아 문이 열리네요. 예 버려봐서 1,000만 원짜리. 자 여러분 이렇게 됐으면 손질이 끝났는데 다리, 몸통, 머리 세 가지로 해가지고 먹어볼 건데 일단 그거를 한번 토막내도록 하겠습니다. 와랄랄락. 머리는 거의 박살났죠. 그래서 한 번만 라사. 자 여러분 문어 머리 이렇게 두고 몸통 있죠. 자 다리를 딱 요런 식으로 올만 맸습니다. 올만 맸어? 올가 맸다고? 올가가 맞나? 올가 맸습니다가 맞아? 올만 맸습니다 아니라? 근데 이게 얼핏 들으면 잘 모른다. 너가 한번 맞춰봐. 내가 올가라고 했는지 올마라고 했는지. 올가 맸습니다. 아니 아 맞춰봐. 정답은 있어 내 머릿속에. 뭐라고? 땡! 마! 그럼 다시 이렇게 하겠지. 아니지 아니지.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올맘 했습니다. 마! 땡! 마! 어이없어. 뭐라고? 뭐나 어이없다고? 올라. 자 여러분 이렇게 다리, 머리, 롬통 지금 싸가지고 얼어버니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은혜야 빨리 따라와. 안 가? 암소? 우리 엄마 암소? 안 가. 아이고 호랑이 며느리 새끼를 키웠네. 자 여러분 이렇게 러버인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바로 저기 계입니다. 자
여러분 요 기계에다가 문어 훈연을 해서 먹을 건데 요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 화로통이 있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랑장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불을 지펴요. 그러면은 자, 여기 이어진 곳에서 요렇게 연기가 돌면서 이쪽 라인들이 굉장히 뜨거워질 겁니다. 그런 구조로 해가지고 문어를 천천히 훈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를 열어봐서 자, 여기에다가 문어를 넣으면 되는데 여기에는 문어 다리만 넣을 거고요. 머리랑 몸통 있잖아요. 자, 그거는 자, 요 그릴에다가 여기 위에 딱 놓고. 너 왜 이렇게 큰 거 샀어? 망했다. 집 앞에 지금 작은 게 없어가지고 큰 거 샀거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만큼 쓰고 좀 타면은 내 판 갈게요. 오, you smart. 너 애들이 방금 생각 안 났지? 뭐 말하려고 그랬네. 다시 할게. 애들이 생각해. 3초 줄게. 3, 2, 1. You smart. 아, 무서워.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이제 머리랑 몸통을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장작을 구하러 가야 돼요. 너 장작 어디인 줄 알아? 어. 오케이. 너 여기 탈래? 아니. 알겠어. 헤이 걸 재밌어요? 무서워. 장작 없는데 은혜야? 아, 너 여기 장작 이 때문에 집에 있는데? 아까 거기? 어. 리치를 내끼세요? 김은혜 니 빨래 장작이 여기 이렇게 많아. 자, 여러분 이제 요 장작을 다 넣어줍니다. 들어가라. 자, 그리고 여기다가 자, 요 토치라이트로 아예 불을 아주 조질 겁니다. 틱 돌려. 그리고 바로 와야 불 금방 붙어. 오, 장작 진짜 잘 붙는다 이거.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붙을 때까지 쫙 조지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계속 요걸 이제 뗄감을 넣는 거예요. 아직 넣지 마. 왜? 또 붙거나. 싫어. 들어가 버섯. 자, 여러분 이렇게 안에 어느 정도 불이 붙었으면은 닫아 버섯 해버리고 여기 딱 환풍구를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들어가서 불이 꺼지지 않게끔. 근데 방금 닫아 버섯 했을 때 은혜 개 빠졌죠. 아무것도 안 했죠. 왜 안 했어? 불이 무서워. 자, 밑에 이제 탈 때까지 대기하는 동안 이제 문어를 약간의 이제 뭔지 알지? 오빠 근데 왜? 얘 쫄브레키야? 또브레키 또브레 또브레키 어. 요소를 다 하는 거지. 네, 또브레키야 또브레키. 너 진짜 나랑 싸우고 싶냐? 미안해. 아, 자, 여러분 여기에 그냥 하면은 굉장히 좀 더럽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뭘 깔아야 되죠, 은혜 씨? 막지. 내가 말 다 하기 전에 미리 치고 들어오지 마. 알았어? 아. 다시 물어본다. 뭘 깔아야 되죠? 뒤진다고 했지? 뜯어버섯. 다다다다다다다. 자, 그리고 여기 위에 바로 문어리키. 야, 너 같이 안 따라오냐? 너 내 거 영상미 아직 몰라? 영상미 있었어? 영상 아니고? 자, 여기 문어 다리 있죠? 자, 쫙 이렇게 펴줄게요. 와우. 자, 여기에 끝이 아니라 루츠 디젤 레스포 하지 마라. 자, 이 루츠를 쫙 이렇게 뿌려줄게요. 그 다음은 뭘까요? 진짜 살짝 있어. 자, 그리고 약간의 로그. 어, 소금 맞아? 아, 맞아. 살짝 이렇게 싹. 그리고 마무리로 예스. 아, 너가 좋아할 때까지 하고 싶어서 한 번 더 하면 너 지금 빵 터지냐? 아, 재밌다. 개빡치네. 오리가 귀엽지. 너 오리 좋아하잖아. 오리 안 좋아하는데. 무서워한다고? 어. 그럼 더 좋지.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지금 싹 다 됐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럼 여기다가 바로 넣어봐서. 야, 위에 어떻게 있을까? 오, 야, 불 올라오고 있어. 야, 카메라 이씨. 여기 위에 지금 바로 올려도 되나? 이거 밑에 좀 이렇게 오빠 해. 아, 이게 지지라고요? 오. 김은혜 리발레키. 나 에르메스 팔찌 vs 구찌 가방. 너 뭐 사고 싶어? 구찌 가방. 오케이, 레스포사 가방. 레스포사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다니. 대담다 여러분. 저희 집에도 사실 레스포상 있고요. 저 컨텐츠 촬영할 때 레스포상 메고 그 안에다 군소 넣고 황소개구리 넣고 막 유해 동물 다 쳐 넣는 거 굉장히 좋은 가방이에요. 나 레스포사 빨간 색깔 사야지. 그럼 난 여기 귀에다가 키플링 고릴라 그거 하고 다녀야지. 엄지끼리 이렇게 끼는 거 알지? 매달려 있는 거. 나 앞머리 롯나 길러가지고 브릿지 흰색으로 넣어야지. 자, 여러분 이제 여기에다가 귀엽디. 이래서 너 결혼한 거 아니야? 이럴 줄 몰랐어. 자, 여기 그릴을 싹 올려두고 자, 요 위에 자, 요 문어 벙어리 장어 먼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던져버섯. 자, 여기 위에 간단하게 얘는 루츠루츠만 뿌릴게요. 루츠루츠루츠루. 자, 여러분 제가 올린 지 3분 했거든요. 자, 한번 뒤집어볼게요. 오, 야, 지금 봐봐. 그릴 자국 나고 너무 예쁜데? 자, 여러분 보시면은 불이 올라오고 있진 않잖아요. 근데 불이 올라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요 뭐라 해야 돼? 이거 뭐야, 은혜야? 산소주둥. 어, 알았어. 열어봐서 이제 불이 올라와요. 쟤도 같이 올라오네요. 원래 쟤랑 같이 먹어야 개꿀 맛이거든요. 자, 여러분 불 올라오죠? 와우. 그럼 여기서 딱 바로 파이어 해가지고 문어 직화구이잖아. 우와, 개쩐다.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된 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따로 빼줄게요. 자, 이렇게 빼두고 몸통 가야죠 이제. 자, 요 몸통 올려버려. 직화구이 한번 때려야겠네 은혜야. 나가시 열어. 올라와. 우와, 바로 올라온다 맞지? 자, 여러분 이것도 반 한번 잘라줄게요. 라샤. 여기서 또 한번 반. 이렇게. 오케이. 역시. 아, 예쁘다. 너 이거 아는구나 은혜야. 왜 쑥스럽게 이렇게 당당하게. 너 이거 아는구나 은혜야. 오. 귀여워. 거짓. 아니요, 진짜 귀여워서 하는 거야. 너 보이잖아. 어, 뭐야 이거? 손실해. 아니, 이거 오늘 밤에 혹시 시그널. 시그널 아니야.
자, 여러분, 그리고 요렇게 하는 동안, 자, 요거 있죠. 또 요런 데서는요, 요런 거 가만히 두고 막 기다렸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만든 거 그 자리에서 다 뜯어 먹어봐야 돼요. 자, 바로 한번 이거 먹어볼게요. 초베레. 너무 맛있는데 진짜로. 누누나 밖에서 요런 거 해가지고 먹으면 진짜 너무 해. 내 인생 레전드. 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너랑 결혼해. 아니 갑자기 왜? 너는 먹고 나는 이거 찍어. 아 이거 너 주지. 나 한 입만 더 먹고 줄게. 왜냐면 방금 소세지 맛이 났거든 그냥. 아, 먹기 싫어. 아 걔 롯나 어쩌라는 거야. 이랬다가 저랬다가. 자 먹어볼게요. 초베레. 와 육즙이 지금 나오지? 어. 미쳤어. 너 먹어봐 그냥. 주룩. 아 잠시만 활기차게 한번 부탁드려요. 주룩. 너 진짜 맛있다 한다. 아유 표정 봐 왜 그래. 아 객관적으로 지금에 너 지금 아꼈어. 아니 삼킨 게 문제가 아니라 아 나 이거 안 먹을. 먹는 와중에 거의 다 됐어요. 몸통 한 부분만 딱 잘라볼게요. 자 여기 라사. 자 여러분 요거 있죠. 자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바로 초베르. 소세지 맛이 나. 와 이거 진짜 맛있어. 은혜야 너 바로 먹어. 진짜 너 기절한다. 어? 먹어봐. 진짜 너 완전 다르다. 안에는 덜 익었어. 근데 겉에는 맛있어. 뭔 개소리야. 아, 진짜 소세지 같아. 그래 진짜 소세지 맛이 난다니까. 진짜 나지. 어. 씹다가 소세지 맛이 나요 진짜로. 소세지야. 소세지 같지. 그게... 소세지야? 물어본 거야? 자 그럼 그러면 다리 좀 몸통 말고 자 진짜 몸통. 자 여기 라가리 부분이었거든요. 라가리 부분 한번 먹어볼게요. 라사. 자 바로 먹어볼게요. 자 초베르 던져서 먹을게. 문어 크리스 개맛있어. 문어 아가리에 물이 엄청 많아요. 침샘인가? 너 왜? 눈이야? 이 입에랑 여기 눈썹. 눈이지. 근데 이거는 왜 있어? 얘 뭐야? 야 이거 새로 산 거잖아 은혜야 빨리. 괜찮아 구제라. 구제인데 16만 원이라고 이거. 그러니까 바보. 뭐야? 목에 걸려가지고. 아직 더 남았어요 여러분. 끝난 게 아니에요. 우와 개 쫀다. 우와우 개 지리지 은혜야 이거. 자 여러분 요거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훈연입니다 훈연. 자 바로 먹어요 투베르. 거짓말. 와, 이거 거품 물어. 거짓말 너. 응. 왜 울어? 진짜 너무 맛있어서. 나 줄래? 솔직히 말씀해 문어를 막 즐기지 않거든요. 제가 먹었던 문어 중에 최고예요. 와 은혜야 이거 진짜 말이 안 돼. 은혜야 너 먹어봐. 주럭주럭. 어때? 잠깐 찬 부분 먹고 있어서. 아니 속살 딱 들어오면 너 바로 리액션 바로 딱. 짭조름하니 맛있다. 근데 너 표정 되게 안 좋은 거 알아? 솔직히 말해 괜찮아. 너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지. 아 짜증나 아마 더 먹을 의향 있어? 아니. 자 여러분 저는 이때까지 먹었던 문어 중에 진짜 제일로 맛있거든요. 근데 뭐 사람마다 개인 취향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안 맞는 사람이랑 살고 있으면요 오히려 더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거 은혜가 싫어하잖아요. 저는 좋아하잖아요. 그럼 제가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거고 은혜가 좋아하는 거를 제가 싫어하면 은혜가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거고. 넌 그냥 다 먹잖아. 그래가지고 개빡치는 게 제가 좋아하는 거를 못 먹을 때가 많아요. 은혜가 싫어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카메라맨 새로 구합니다. 리발 도베레. 질레. 아이고!